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我们领受了得救的确信。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냐 하면은 응답이 와요. 如果大家心怀得救的确信，并能蒙到应允。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응답이 와요. 不是说大家蒙到了应允，而是大家心怀应允的确信才能蒙到应允。 이걸 다 갖고 가야 됩니다. 我们要持定这个前行。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我与各位蒙到的祝福真的是了不起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那最为重要的就是得救是那样的了不起。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여러분 이제 회사나 직장이나 뭐 학교나 밖에 나가면은 如果大家不懂这些去学校去职场去公司 그 밖에 부러워요. 大家就会羡慕那些人. 대단합니다. 밖에 나가면. 因为步入社会实在了不起啊.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없어요. 就步入社会那里都没有神. 이 사람들은 뭐 겁나는 것도 없습니다. 他们也没有什么可怕的. 왜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为什么？因为他们不相信神.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걸 딱 갖고 가야. 只有大家心怀这个.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大家才能得胜.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为什么？因为不知不觉我都会倒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야.那我们拥有得救的确信。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拥有得救的确信意味着什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我们信耶稣得救了。 사실은 그 이전에 알 게 있습니다. 其实在这以前我们要清楚。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我与各位是按照神的形象创造的。 이걸 보고 복이라 그래요. 我们把这称为福。 하나님 복이라니까. 神就是福。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복이라 그래요. 人们总是认为除神以外其他的才是福分。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神本身就是福。 요걸 딱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要确信。 그럼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누굽니까? 那遇见神是什么？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遇见神的路只有基督。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되는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就神按照形象创造的人，只有人给了生气。 개나 소나 고양이나 쥐나 말이나 그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就是那些猪狗小猫老鼠都不是神的形象。 어떤 분이 강아지를 안고 가면서 뭡니까? 아이고 내 새끼 구더라고. 就有人呢抱着小狗说：“哎呀，我的崽子！”쥐가 스스로 개란 말이거든. 那其实在说他自己就是狗呀。 그래 하지 마세요. 大家可不要那样。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강아지를 안고 막 지하철 좁은데 막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강아지 울잖아요. 就是带着他载着小狗上地铁，然后位置小，他会在那儿哭呢。 그러니까 이제 이 아는 분이 어구 내 새끼 이러거든. 就旁边他呢就拍拍这个小狗说：“哎，我崽子。”그러니까 할머니 예배에다가 언제 개새끼를 낳았노 하나니까.然后旁边的老奶奶就问你啥时候生了一个儿子。 자꾸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大家知道为什么那样？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요, 자꾸 다른 걸 해야 돼요.就是如果对此没有确信，就只能做其他的。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세요.创世记二章八节。十八절까지。 2장 18절. 그게 뭡니까? 에덴의 축복입니다. 那就是伊甸的祝福. 요게 행복입니다. 这就是幸福.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의 확신 있으면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온다니까요. 如果大家真的心怀得救的确信，就知道何为福，何为幸福，何为祝福.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大家真的要幸福啊.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大家是蒙祝福的人。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大家是蒙福之人。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这是多么大的祝福。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就是大家的一切要始于这里。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됩니까? 那如果没有得救的确信呢？ 없으면요. 没有的话。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那就会出现严重的问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마태복음 12장 43到45절. 종교가 되는 거예요. 就会沦为宗教. 그 교회도 뭡니까? 종교가 오는 겁니다. 就是教会呢也是宗教. 하나님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就是总是呼求神，但是还过宗教生活. 누가 말입니까? 这谁说的？ 바울이 그랬잖아요. 这是保罗说的。 바울이 하나님 잘 믿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줄 알았습니다.
就对于保罗来讲，认为他新的神、新的好，就是要杀害那些信耶稣的人。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뭐냐? 예수 믿어 죽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就他认为呢，好好相信神，就是呢杀死那些相信耶稣的人。 이게 무슨 종교로 가는 겁니다. 如果没有这些，必然走向宗教。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죠. 那自然而然就会走向世界。 골로시장 8절에 보세요. 골로시서 8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你们要注意那些小学的知识，还有那些虚妄的骗术。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네이버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게 다 있으면 자료가. 就是大家一旦进入到那个网站，就能有许多资料。 그게 행복을 주던가요? 大家那些能给你们幸福吗? 그게 여러분 삶에 조금 편리할 수 있습니다. 对，你们生活会给带来便利。 삶이 조금 윤택할 수 있어요. 真的会有很多的顺畅。 정말 그걸 보는 게 행복해집니까? 但是你们真那能幸福吗? 머리 아픕니다. 根本不能。 그걸 많이 알면요, 지식을 많이 알면은 잘 피곤해져요. 就是如果大家知道太收获太多的知识，反倒疲惫。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소음시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就是你们要小心呢，就不要被这样的小学的知识和虚妄的学问欺骗。 이사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书64章6节。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선행으로. 就不知不觉我们总是行善。 우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我们本身就是不足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这里记载。 대저 너희는 부정한 자요. 你们是不洁的人。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你们的义呢，就如同污秽的衣服。 걸레 그 빨아도 걸레 아닙니까? 就是像抹布一样。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생계의 축복 애들을 못 누른다는 겁니다. 就是说拿着这些形象没有办法享受神给予我们的生气形象伊甸的祝福。 저는 어제 저녁에 6시에 중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昨天晚上我献了中国语礼拜。 그 이제 집사님이 이제 사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전사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就只是呢，就是主持，然后还有祷告，也有那个传道士见证。 메시지 듣고 참여하면서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我就是静静的礼拜，但是我不知道什么意思啊。 나 한 단어 알아들었어요. 但是我听懂了一个单词。 谢谢。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알아들.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其他都听不懂耶。 그래도 괜찮아요. 没关系。 그래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我静静的听着就感受到人真的愚拙。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我们能够知道这样的祝福是多么的宝贵。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지나가 봐 보세요. 大家随着岁月的流逝，一定要等。 우리 아이들이요 자연스럽게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싹 들어갑니다. 那以后呢，你们走着瞧呢，我们的孩子们会进入到日语、英语、日语、中文里面。 조금 기다려 보세요. 开始精通。 내가 2부 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等二部的时候我会仔细讲。 2부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就是二部我们应该走向哪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대로 가야 됐지 않습니까? 就这不都应验了吗？ 저는 이게 쭉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안 맞으면 빨리 바꿔 봅니다. 就是当推进事，我们我呢出进事情的时候，如果不是神的计划，会马上改变。 아니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아, 不是神的计划。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돼요. 就是我们正在促进这件事情，但是呢不是神的计划就不做了。 사람들 들어갑니까? 딱 정해놓고 밀어 부시거든요. 但是人们就是制定计划向前冲。 왠지 아세요? 为什么呢？ 이거 못 누리서 그래요. 因为没能享受它。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만 해서 행복해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就是大家真的在福音里幸福，真的会不一样。 이걸 잊어버리면. 就是要忘记。 보세요, 이 축복 다 잊어버린 거예요. 就是把这些祝福都忘掉了。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줄 모르는 겁니다. 不知道这是多么宝贵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 없으면 사람이 자꾸 이게 좀 비굴해지잖아요. 就不知不觉人呢就会变得很扭曲。 들으면서 아 그렇게 다 싶어요. 아, 我也挺认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就有一位牧师呢开拓教会。 그 사례를 이제 50만 원 정도 받단 말이에요. 就是他的施工费拿50万。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봉투 올라왔어요. 有一天礼拜的时候呢，有了一个信封。 저도 이제 옛날에 교인 작을 때는 보고 기대주고 그랬거든요. 其实过去我们圣徒少的时候，我也会看着奉献。 보니까 100만 원이라. 我一看那个信封上是100万。 이 모습 감동, 일단 감동받아 100만 원. 就牧师看到那个奉献金是100万。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빡세게 기도해줬어요. 深受感动，然后呢，特别为祷告。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정 계산한데 열어보니까 천 원 들어있어요.
可是后来呢，开始记账的时候才发现。왜 백만 원인데 천 원밖에 없지? 为什么100万只有1000块？ 헌금한 사람 이름이 백만 원이라. 就是奉献金奉献的人的名字就叫百万。 여러분, 사람이 이게 없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갈급해집니다. 就人呢一旦呢没钱呢也会这么渴慕。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뭔가 있으면 막 눈이 확 뜨는 것 같고요. 就不知不觉如果呢收获很多钱也会很开心。 이거면 될 것 같고 막. 就感觉这样就好了。 어쩔 수 없어요. 没有办法。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如果忘记会如何？ 율법 속에 들어갑니다. 就必然会进入律法。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总会判断定罪。 여러분 진짜 생명 속에서 나와요. 생명 속에서. 真的要始于生命啊。 근데 잊어버리니까 뭐합니까? 那忘记了会如何呢？ 로마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23节说世人都犯了罪。 근데 그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那在那以前说什么？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律法并不是给你们定罪的道具。 그냥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너무 시간 많고 막 함부로 막 해요. 就最近我就发现人们呢都随意说话。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就是说这个不行那个不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我真的不理解他们。 성경을 잘 보세요. 你们仔细看一下圣经。 율법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就律法的目的呢只有一个。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为了让我们领悟罪。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律法不是呢来定罪的。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就法律是让人明白自己犯罪了。 그렇잖아요. 깨닫게 하다 보니까. 领悟罪了。 그게 잘못한 만큼 그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那按照你犯罪的程度会受到惩罚。 근데 목적은 뭔지 아세요? 那目的是什么？ 깨닫게 하는 거예요. 就是让人明白有罪。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해버립니다. 可是我们却做什么定罪？ 그래서 이분이 뭐 잘못했어요? 举个例子，他做错了。 그럼 내가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我没有定他罪的理由。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圣经说什么？ 아, 나도 복음 가지고 받았는데 나도 저럴 수 있다. 我也领受了福音，我也会那样。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难道大家就不犯错吗？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그 사람 잘못입니까? 大家想一想，酒精中毒、赌博中毒，这些是他的错吗？ 나도 그럴 수 있어요. 我也有可能犯同样的错。 그게 내 문제라요. 那是我的问题。 그렇게 봐줘야 돼요. 要这样看待。 사람들이 막 타락합니다. 人们呢走向堕落。 범죄합니다. 还会犯罪。 그러면 막 무더기 잘라보잖아요. 全部都会切断。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然而圣经并不是那样。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律法的目的呢就是让我们领悟罪。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그래서 내 구원이 필요하구나. 当领受话语的时候想着啊是啊我真的需要救。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如果没有基督的话我也会像他一样了。 왜 아멘 안 하시노? 为什么大家不阿门？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我们大学青年听好。 여러분도 모르게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大家也会不知不觉软弱跌倒。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大家不要自己定自己的罪。 우리는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我们没有理由呢定罪。 이분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我们也没有必要呢去定对方的罪。明白了吧？ 아, 복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没有福音必然会那样。 이겁니다. 就是这个。 뭐, 율법. 律法. 이리 가는 거예요. 就会走向这里。 요한복음 3장 1절 14절. 요한복음 1장 13절. 신비주의로. 요한복음 3장 1到 14절. 자기도 그렇다니까 막 가진 그 지식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는 게 이리 갑니다. 就走向神命。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요. 빌립보서 3장 4到 6절. 이번 철학 때 봤죠. 就是这次周五礼拜讲到 인본주의와 열심. 就是人本主义和热心. 잊어버리면 就是忘记. 마치 율법이나 신비나 열심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就好似呢以为呢律法这些行善呢这些热心能给我们得救.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并不说这是错的. 이것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但是无法给我们带来得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냐면 확신을 딱 가지라. 你们要拥有确信. 제가 얼마큼 열심한지 아세요? 大家知道我有多热心?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其实我从小就过教会生活. 제가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我在教会里面什么都做过. 저는 얼마큼 열심히 했냐면 고 이때 구역장 했습니다. 我多么热心呢？高二的时候我就是区长。 그럼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那不就是很热心吗？
여러분이 교회 와서 딱 봉사를 보면요, 저분이 뭐 때문인가 대충 압니다. 就是我看到大家来教会献身，我就大概知道你们在为什么。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因为我都做过。 대충 압니다. 我大概都知道。 그것까지는 절대로 응답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就是我知道那样是绝对蒙到应允。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구원하신까지. 你们要心怀得救的确信。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은. 정말 이거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옵니다. 就是大家真的心怀得救的确信，真有得救确信，就能得到第二点。 응답의 확신. 应允的确信。 여러분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大家不可以被谎言欺骗。 교회 와가지고 응답이 안 오면요, 솔직히 가세요. 就是大家来到教会蒙不到应允，就坦白一点。 내가 목사라. 我是牧师。 내가 중직자라요. 我是种植者。 그럼 여러분 진짜 응답 오면요. 이게 짐이 안 됩니다. 就大家蒙不到应允，这不会成为重担。 직분이 짐이 안 됩니다. 就蒙到应允，这个不会成为重担。 근데 만약 응답 받으면 목사하고 힘든 게 없어요. 就如果蒙不到应允，没有比牧师更艰难的。 이게 한 주 금방 돌아와요. 就转眼就会迎来一周。 많이 돌아옵니다. 真的很辛苦。 여러분 이게 중직자들하고 힘든 게 없습니다. 这样没有比种植者更艰难的。 이 자리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其实这个位置呢是很。 그래서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那如果蒙不到应允，就要坚持下来。 못 견딥니다. 真的很难。 내가 뭐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전에 장로다 그 자체가 무겁다니까 말이야. 就不管我做多少事情，最重要是长老本身。 근사다 그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就是确实本身就是重担。 내가 회장이다. 我是会长. 그 자체가 짐이란 말이에요. 那本身就是重担.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확신 가지고 응답 받아 보면 그게 전부 축복이 되는데요. 如果大家真的拿着确信蒙到应允，那些全部都是祝福. 난 여러분 맞다 맞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我不是在说你们的对错. 제가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이번에 미국 일정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가시죠. 我这次呢对长老说，这次美国的日程很重要，可以同行吗？ 여러분 10일 동안을 회사를 비우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真的十日空着公司去很难。 노는 사람도 아니고. 就是不是说玩的人呢。 직업도 없는 것도 아니고. 就是他也不是职员。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 하루 쉬잖아요. 그러면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손해 봅니다. 就是我们长老如果不在那个位置呢，一天会损失几百万、几千万呢。 우리는 뭐 렘넌트들이 학과 나고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은. 就我们remnant们如果不上学还挺开心的。 그죠?对吧? 그냥 학교 써내면 돼요. 就出一个请假条就行。 체험학습을. 就是但长老不。 근데 뭐 직장인들이 체험학습 됩니까 이게? 就职场人呢怎么可以这样？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不容易的。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죽어요. 如果蒙不到，因为你们就死翘翘。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확인. 왜 제가 기도반, 전도반. 말씀을 한 줄 아세요? 大家知道为什么我正在进行祷告班、话语班、传道班？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因为我们要进入到这里。 여러분 이걸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딱 세 가지 옵니다. 如果大家持定得救的确信，就能蒙三点。 첫 번째 뭐가냐면 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就首先能够感受到得救的祝福是多么了不起的。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就不仅仅是得救的确信。 구원의 축복이요 어마어마해요. 就得救的祝福真的很了不起。 얼마큼 어마어마하냐면은. 有多么了不起呢？ 요한복음 1장 12,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到 14节。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凡接待他就是信他名的人，神赐予他权柄做神的儿女。 어마어마죠. 多么了不起啊！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난 것입니다. 就是大家承受的所有的咒诅灾难都断绝了。 자녀는 저주에서 제외됩니다. 就是儿女呢不再受到咒诅了。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就是大家身份本身就改变了。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我无法相信呀。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那是你的状况。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你们的身份是永远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什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就大家相信耶稣是基督就得救了。 근데 그 축복을 뭐 큰 줄 아세요? 大家知道那祝福有多么大吗? 에베소 2장 1절 7절입니다. 이브서서 2장 1到 7절.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저주 끝난 것입니다. 就是大家的过去、现在、未来所有的咒诅都断掉了。 우리 대청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我们大学青年一点都不要忧虑。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我们应该怎么活啊?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不要有任何的忧虑. 제가 걱정을 봤습니까? 你们看到我担心过吗? 我从来不担心. 난 염려 안 합니다. 我不忧虑. 딱 문제 오잖아요. 一旦遇到问题.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그거 아무 따질 거 없어요. 从来不会深究是谁的责任.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원하신 게 뭐냐? 那神通过这个神向着我们的所愿是什么? 그거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找到就可以了.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就是向着这个不断的询问. 축복 다 받았으니까. 왜? 因为我们蒙到了所有的祝福.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你们要内化成自己的. 자, 두 번째 보세요. 第二. 구원의 축복이죠. 得救的祝福. 두 번째 여러분이 뭐가 하냐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축복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이 딱 와요. 那大家蒙到了这个祝福，第二神给的是祷告的祝福. 기도 축복이 뭡니까? 那祷告的祝福是什么? 기도하면 응답 오네? 祷告蒙应允了. 여러분 마음속에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기도합니다. 只有呢大家内心想的祷告就能蒙应允才会祷告. 여기 온다니까요. 就会蒙到这个祝福. 그래서 내 딸이라. 假如说她是我的女儿. 딸이 나한테 아 내가 아빠한테 뭐든지 말해도 된다. 那我跟我爸说什么都可以. 아,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다 된다. 我只要跟我爸说，我爸答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那要有这样的想法.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도 안 돼. 我跟我爸说也没用. 우리 아버지는 안 들어줘. 我爸也不会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那样可不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있으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如果大家有享受得救的祝福，必然蒙到祷告的祝福. 기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那祷告的祝福是什么? 여러분이 딱 예배 기도를 붙잡으세요. 就一定要持定礼拜祷告. 예배 놓치지 마세요. 不要丢弃礼拜. 특별 대학생들. 特别是大学青年. 여러분이 일 때문에 예배 뺏기지 마세요. 不要因这事情呢丢掉礼拜. 주일은요 완전 지키라니까요. 你们要完全的圣守主日.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30절에. 使徒行传 2장 17到36. 베드로가 봐보세요. 看一下彼得. 구약의 예언된 언약을 쫙 증거하잖아요. 就是彼得见证了旧约所有的预言应许. 요거를 딱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세요. 拿着这个，他见证了使徒行传一章、二章、四十一、四十二. 사도의 가르침 받아 그랬습니다. 接受使徒的教训.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彼此交接，掰饼横切祷告.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기도 집중하시는 거예요. 就是大家真的要拿着话语呢集中祷告. 저는 진짜 내가 참 다민족교회 너무 참 행복한 교회다. 就是在我看来啊多民族教会真的好幸福.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도 그 집사님 기도한 거 봐보세요. 今天你们也看一下我们指示的祷告. 우리 성도들요 기도한 거 들어봐 보세요. 你们可以听听圣徒们的祷告. 진짜 수준 높습니다. 真的水平好高. 아주 깊이 있습니다. 非常有深度. 딱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真的是拿着话语祷告呢. 이게 축복이라. 这就是祝福.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大家要知道这就是祝福. 요거를 가지고 뭐 했냐면 사도행전 2장 指定这个做了什么呢? 46절에. 使徒行传2章46. 성전에 모이고 집에 떡을 떼고. 天天在圣殿在家里掰饼. 여러분이 대학생도 아무 소리하고 아침 그다음에 점심 그다음에 저녁 강단 말씀 들으세요. 就是我们大学青年呢一定要早晨中午晚上听讲台话语. 딴 거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不要集中其他的. 여러분이 진짜 딱 말씀을요 매일 집중해요. 就每天每天集中于话语吧. 여러분 시간 나면 이렇게 혼자 가잖아요. 大家有时间走路. 또 말씀 들으라니까. 再听话语吧. 어제 들은 거 또 듣고 계속하면 또 새로워집니다. 就昨天听的再听再听呢会越来越新.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要集中在那里. 저는 이번에 RU 강의 끝나고 가가지고 한 4일 동안 내 방에서 안 나왔거든요. 就是我去那里呢，RU讲道结束之后，我四天没出房间. 사역자 메시지 20개 정리했습니다. 就整理了施工者信息20个.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교회 가는 메시지 10개 정리했습니다. 我也整理了10个地教会信息. 그러면서 내년 8월달까지 해야 될 스케줄 다 정리 다 했습니다. 然后也确定了明年8月份，一直到明年8月份.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我原来不是那样的人. 두 개 다 했다니까요. 可是我都完成了.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真的很好. 어디 나가도 말도 안 돼. 其实当时出去也没地方说话. 길도 쫙 갔다가 쫙 걸어야 돼. 就走路也是只能向前. 가다가 돌아가면 어딘지 몰라요. 因为走路呢一拐弯我就忘记哪条路了. 그렇죠. 쫙 갔다가 돌아다. 直行再回来.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没有什么可复杂的.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就没有吃的就不吃.
그래 가지고 이제 집중한데 봐.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我就那样集中神给了我太多的恩典. 저 보령의 정은주 모습 삐지 가지고. 那宝林的那个陈恩柱牧师呢都跟我闹别扭呢. 뭐 이메시 안 듣겠지. 他肯定没听这个信息. 삐지 가지고 나를 보고 자기를 버려두고요. 他生气了说就我放他把他搁一边.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年纪都50多了呢. 아, 내 참 내 말할 거 많아. 我真的很无语. 혼자 이게 얼마나 난 좋은지 몰라요. 我一个人集中太好了. 다 말씀 정리하고 메시지 정리 다 해놓고. 就整理话语，整理信息. 이게 집중입니다. 这就是集中. 여러분 집중하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集中的时候会得到精神的祝福. 그러면 그때 뭐가 하냐면 기도의 축복과 여러분에게 응답의 축복이 따와요. 就那时候呢，祷告的祝福自然会临到应允的祝福. 무슨 응답 말입니까? 那什么样的应允? 반드시 옵니다. 一定会临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你们奉我的名，无论求什么. 누구 이름으로요? 谁的名? 내 이름으로. 奉我的名. 예수 이름으로. 奉耶稣的名.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奉耶稣的名祷告必定能蒙应允.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 뭐 딱 선 다음에 여러분 이름 왔습니까? 就是大家到银行也是取款也会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就是签名就是要负责.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거예요. 就是大家奉耶稣基督的名那一刻就与神相通了. 근데 왜 그 이름을 안 불러요? 为什么你们还不呼求啊? 내 이름으로 뭐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反奉我的名求什么必成就.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뭡니까? 응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就大家真的奉主的名祷告，主一定会应允. 요한복음 오늘 심장 24절에 봐보세요. 今天的本文，约翰福音十六章二十四.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지 않냐? 你们向来都没有奉我的名求什么? 뭘 구했습니까? 你们都求了什么? 이걸 구한 거예요. 全都求这些.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这个不是祷告. 여러분 율법, 신비, 종교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律法、神秘、宗教，这不是祷告.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 구하라. 就是你们向来没有奉我的名求什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如今你们求就你们的喜乐得以满足. 뭔가 봐요? 蒙到什么应允? 기쁨이 뭔가 봐요? 就是喜乐. 여러분 막 뭔가 막 기대 안 됩니까? 大家不觉得那样很喜乐? 그러니까 기쁘죠, 그죠? 그게 온다니까요. 就会喜乐了. 우리 대청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奉主的名祝愿我们大清持定.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정리해 봐봐요. 你们有机会整理一下祷告题目. 누가 나를 묻더라고요. 有人问我. 교인들 수가 작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네요. 就圣徒人数那么多，一天五次怎么祷告呢?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我没有告诉他. 왜냐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因为我觉得他听不懂. 이걸 매일 하잖아요. 这每天祷告. 매일 하면 되어져요. 自然形成.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 이름을 핸드폰에 다 저장합니다. 起初我会用手机整理你们名单. 그럼 이제 그래서 뭐 우리 그 안동현 장로입니다. 안동현 장로. 그럼 안동 있으면 밑에 메모하네요. 유선미 권사. 那我下面就会标有他的妻子。 그럼 그 밑에 은혜, 성은이, 혜성이 나옵니다. 还有他的三个孩子都 记下来. 이름을 다 외우죠. 那个名字我都能记下来. 여러분 그냥 그거를 할 때만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那我每天都会看着. 또 넘기고 보고. 然后又会看下一个人. 교인들 다 넘기는 거죠. 就看下一个人不断.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요 몇 시간 걸려요. 这样起初需要几个小时. 근데 자꾸 하면 이름 외워져요. 可是呢不停的做就能背下来. 그때부터는 이름을 핸드폰 볼 필요도 없어요. 那样的话就不需要再看手机了. 요거를 내가 여름 놓고 다섯 번 하나요. 这样我会一天为大家五次祷告. 어떻겠습니까? 会怎么样?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맡고 있는 반 아이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就是大家真的为大家负责班级的孩子祷告吧. 여러분 회장님들요. 회장님들이 여러분 부서에 한번 기도해 봐 보세요. 就会长们，你们为你们的部门呢，真的祷告吧。 여러분이 회사의 직원들 참 기도해 보세요. 为你们公司的职员祷告吧。 달라집니다. 就会不一样。 나는 여러분도 기도 시작할 때부터요. 그냥 내가 좋아요. 就是为大家祷告，我就觉得我很幸福。 너무 좋아요. 真的太好了。 나야 이게 기쁨이구나. 아, 原来这就是欢喜啊。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우리 교인들 뭐 안 해주나? 我过去我就想教牧人员为我不做点啥. 난 거기요 늘 관심 많았어요. 就一直关注那个. 내가 교인들 놓고 다섯 번 기도하니까
내가 다 받았구나. 我为圣徒们一点做五次祷告，我就感受到。那我已经得到了一切，我应该让圣徒幸福。圣徒들이렇게막어려움당하잖아요。圣徒遭遇困难。啊，이건내가기도작게해서구나。哦，那是因为我为他祷告少了。가난가난해지죠，그죠？如果他贫穷了。목사가가난하구나。啊，是因为牧师贫穷。옛날에는에이구。过去我就指责对方。나지바뀌었습니다。现在不这样。제인기바뀐게아닙니다。 我不是说其他改变。내가정말기도하니까이렇게만드시네但是我真祷告了就改变了那그게너무좋아요这个我觉得太美好因为이게목회아닙니까大家要因为这个幸福那그래서목회가쉽다는거예요只有这样幸福才容易那그래서목회가행복하다는거예요所以牧师很幸福세번째결론입니다그러면이구원의확신과응답의확신이这样得救的确信还有祷告的祝福연속되면연속就会不断的连续잠깐만기쁜게아니고 계속 기뻐져요. 무시 잠시도 시러 시용이야 나. 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你们要制定祷告题目.안 하면 큰일 납니다. 如果不做真的会大事不好. 사단의 플랫폼입니다. 就是撒旦的平台. 사단이 이 플랫폼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撒旦拥有这样的平台. 여러분이 만약에 대청 시대를 안 열면 못 이깁니다. 如果大家不开启大清时代就难以胜过. 왜 자꾸 강조하느냐? 为什么不停的强调? 여러분이 딱 한번 봐보세요. 你们仔细看. 사단 플랫폼. 就是撒旦的平台. 애굽. 埃及. 여기에 들어가려고요. 기독교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就是基督徒们排队都想要涌入那里. 사단 신부로 말라고요. 줄을 서고 있다니까就是为了为撒旦跑腿都排队等待 2부 때 이야기할 겁니다. 我二部的时候会讲一下. 어릴 때 유학가죠. 年幼的时候留学. 100% 타락합니다. 绝对会堕落. 완전히 복음 심고 훈련 심고 전도돼가지고 가야 돼요. 一定要福音祷告传道行程才能去. 그거 하는 사이에 언어 끝내줘야 됩니다. 这样的时候呢要让他们学会精通 나는 그거 할 겁니다. 我一定要做它. 내가 2부 때 이야기해 볼게요. 二部的时候我会仔细讲. 내가 그래서 복지법인 만들라는 거예요. 为此呢我要建立这个福利法. 보호해야 돼, 보호를. 真的需要保护他们. 울타리가 되야 될 거 아닙니까? 要成为一个保护他们的庭院. 울타리 왜 안 만들어줍니까? 如果不做可不行. 사단이 플랫폼 딱 가요, 플랫폼. 就撒旦拥有这样的平台. 이래 가죠. 大家看. 두 번째 보세요. 第二. 블레셋. 菲利士. 아람, 아수르. 야란, 야수. 바벨론. 바빌론. 로마. 로마. 이런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용유 저양의 평타이. 여기에 우리 대청이 들어가 틈이 있습니까? 저리요 대학생 可乘之機嗎? 여러분 힘들죠, 그죠? 你們是不是很艱難?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不是因為你們沒有實力. 여러분 무능한 게 아니에요. 也不是因著你們無能. 이 세상에 사단이 플랫폼을 딱 잡았다니까. 因為呢撒旦呢在這世界已經鋪設了. 이 사단이요 강대국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鋪設了平台掌控了強盛國家. 누가 글을 올렸어요? 有人出了一段話.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선하트. 就是大家不是有这个心吗? 선하트. 就是首先. 연애하다 갈 때 막 이래죠, 그죠? 就是我们都会比这个心嘛. 선하트를 쭉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大家知道. 이게 마귀 뿌리래요. 说这是魔鬼的根基. 목사가. 这是魔鬼的脚. 그럼 이제 뭐 차에다가 이제 뭐 미국 911 그다음에 세월호 하니까 이게 리본을 이렇게 끄고 다 하죠. 리본을 이렇게 리본을. 就是大家知道岁月号事件之后呢会有这样一个标志。선하트 리본이래요. 就这个呢就是那个标志. 그거 마귀 표시니까 하지 말하는 거죠. 就是说这个是魔鬼的手势不能做. 근데 속으로 아이고 미친놈아. 然后内心我就感慨这疯子. 이게 마귀가 해요? 这个是魔鬼的脚吗? 내 손가락이지. 这是我的手指. 시간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就是时间太多了太闲了.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这里哪里重要? 이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不管是倒着还是正着有啥重要? 이것도 마귀예요? 那这个也是那魔鬼的手势吗?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니까요. 真的不要造谣. 자꾸 뭐 우리 세상 나가 막 그걸 갖다가 막 내가 지금 너무 과도해요. 就是对于这个都过度的敏感. 복잡한 해석할 거 없습니다. 没有必要那么复杂. 지금 실제로 잡혔잖아요. 就实际的被这个束缚.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언어 실력 다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신부름합니다.
就是我们的基督徒的孩子们呢，准备好实力，圆之后呢，都为撒旦的这些服侍。 아닙니까? 难道不是吗？ 두 번째 보세요. 第二. 사단의 파수망대. 사단의 守望塔. 이래 망대를 다 세웠다니까요. 就建立了守望塔. 왜 영산업인 하다냐? 为什么要开启青年产业人呢? 이래 가지고요, 이 사단이 완전히 우리 후대들 레멘트를 노예로 만들어봤습니다就是撒旦呢这样完全让我们后代沦为奴隶 노예 됐잖아요 已经成了奴隶了 돈의 노예 金钱奴隶 세상의 노예 世俗的奴隶 일의 노예 事情的奴隶 노예 됐지 않습니까 就已经成为奴隶了 뭐 도박, 마약, 알코올만 노예입니까 难道不就是酒精中毒 전쟁 不仅这个事还有战争 큰일 났어요 出大事了요 나라들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전쟁밖에 없습니다. 就是这些强盛国家的领袖能做的就是战争. 저는 참 이 목사님 참 그 메시지를 아 이게 하나님 참 기가 차게 주시는 것 같아요. 就在我看来，神呢赐予柳牧师的信心真的很美妙. 저는 옛날에 뭐 징기스칸 그다음 뭐 나폴레옹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其实我过去非常的尊敬的拿破仑、成吉思汗. 근데 메시지 때문에 하신답니까? 但是听了信息之后. 그것들이 다 정신병자들이야. 原来他们都是精神病. 뭐 때문에 괜히 너무나 뺏어가 죽이고 이러냐? 他们干嘛去占领侵占别的国家?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那想一想还对. 제가 그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가가지고 노래 하나 불러줬어요. 就是我上高中的时候，我们去。 그 장로님 그 혹시 기억합니까? 그 언젠가 누군가가 들려주신 이야기. 징기스칸. 就是有这样一首歌说。 근데 그걸요 징기스칸 노래를요 한글로 하고 영어로 다 하거든. 就是那时候有关成吉思汗的歌曲英语我也会. 여러분 원하면 해줄게요. 如果想听我可以唱. 그걸 한 불렀더니 막 전교실 박수 치는 거냐. 就我唱完之后，全校生都为我鼓掌.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징기스칸 영웅이었어요. 就那时候呢，我的脑海里成吉思汗就是英雄. 오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징기스칸 정신병자라는 거죠. 可是有一天我竟然知道我尊敬的成吉思汗是精神病. 맞아요. 哦，真的是那样. 그 우리가 복음의 눈과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就以福音的眼光去看就对. 한 번은 또 뭘 하신 줄 압니까? 有一次还说. 해가 동쪽에서 떠가 서쪽에 지냐? 就是太阳从东升起西下. 우리는 보통 해가 동쪽에 떠서 지친다 아닙니까? 我们一般太阳都是东升西落. 해가 동쪽에서 떠요? 就是东升西落吗? 서쪽으로 떠요? 是西落吗? 그러나 가보면 아, 야, 참 어째 그래? 觉得很美妙. 이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就我们书墩子都受这些束缚.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가도 해줘야 돼요. 我们大学青年一定要做好，不要让我们的后代再进入那里. 멸망. 灭亡. 포로. 俘虏. 속국. 附属国. 이렇게 가품. 就会走向这里.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这就是守望塔. 이래가지고요 사단이 이래가지고. 완 안테나를 만들었습니다. 就是这样，撒旦完全设立了天线. 안테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 주파수를 보내는 거예요. 就是设立天线呢，传递这个声波. 우리가 왜 렘넌트 시대를 만들었냐? 我们为什么要开启书墩子时代? 이유가 있습니다. 是有原因的. 안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싹 다 종교가 돼요. 如果我们不做，不知不觉就会成为宗教.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보면 안 되거든요. 就是这样，如果热心做还不行. 무속 찾아가는 거예요. 就会寻找那些巫术人. 그 정치인들이. 那些政治人. 점수 찾아가는 거예요. 去找那些算卦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就会崇拜偶像.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他们会承受特别大的痛苦. 망하는데 망했다 말 안 합니다. 就算失败也不会说出口.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똑같은 이야기 한번 보세요. 就是同样这样. 똑같은 이야기 이거. 这都是一样的内容. 제가 요 강의를 이번에 알려서 했거든요. 这次我在RU讲的内容就是他.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은. 我们如果不端正态度. 사단이 완전 다 장악합니다. 那样都会被撒旦掌控.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가냐면 확신 딱 가겠어요. 大家今天要拥有什么确信? 옆 사람 축복하세요. 祝福身边的人. 당신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你是有确信的人. 확신을 가집시다. 要拥有确信. 승리할 것입니다. 大家必得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感谢神的恩典.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求神借着圣灵得荣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 아멘.